돌아설 수 없는 것이 오면
이승일의 기타, 원용석의 보컬로 전해드린 그룹 패러독스의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박수연의 드럼, 김효국의 키보드, 김영태의 베이스, 그리고 장재환의 기타와 보컬로 전해드린 그룹 하늘바다의 이젠 모두였습니다. 날개 저으며
우리나라의 건반악기의 독보적인 존재가 된 김광민이 이끌었던 그룹이었죠. 그룹 동서남북의 나비였습니다. 지리했던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강해 한창 바삐 학내 생활을 하고 있을 아학 여러분들께 학과생활 서클 활동 열심히 하라는 말, 그리고 곧 군대 가게 될 마지막 남은 친구 병렬이, 한 학기를 남겨둔 졸업반으로 한창 바쁠 선경이, 항상 성실히 생활하는 사랑하는 동생 자호에게 행운과 노력이 함께하길 바란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이런 사연과 함께 장흥교도소 경교대에서 신문호 씨가 청해 주셨던 시로다미코의 아웃드노 띄워드렸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 적어주시고, 오늘따라 유난히 이 시가 가슴에 새겨집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사람을 만났는데 현재의 제 삶이 흠뻑 젖어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와 저 사이에 사막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피아노도 백합도 없는 그런 사막이. 이런 사연 주신 전주시 효자동의 이은영 씨께 띄워드리는 곡입니다. 뒤져 뇨될 거 뭐래.